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CES는 우리 미래 세대의 기술들이 총집합되어 소개되는 자리로 미래의 다양한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고 배움으로써 우리 안양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더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 CES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양형 자율주행 기반 조성 사업과 그리고 경기 IoT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양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제가 그리는 우리 안양의 미래입니다. 이처럼 시민 기대에 맞는 스마트 안전망을 강화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 지방자치 경영 부문의 대통령상을 표창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BIS, ITS 그런 사업 등을 어느 시보다 먼저 추진했고 또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모범도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국내 약 1,100개 기관과 그리고 세계 134개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가 열어갈 무궁무진한 도전과 기회를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 도시로서 브랜딩을 확보히 하고 자율주행 산업을 꽃피운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안양시를 기존의 관령 도시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로 인지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에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4차 혁명 도시 안양에서 성공을 꿈꾸기를 바라고요. 그 성공의 꿈을 꾸는데 안양시가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화이팅! 현장에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뭐 시대의 이렇게 변화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 행정부터 시작해서 또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